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감동이 머무는 벤치, 지금 계속 감상하고 있는 시는 지금 하십시오라는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시의 내용이죠. 찰스 스펄전 혹은 로버트 해리라는 분이 썼다고는 하는데, 자, 우선 그 앞부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6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한번 봅시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점자로 옮겨봤죠. 자, 그다음 내용부터 오늘 점자로 또 읽어봅시다. 자, 4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봅시다. 자, 미소를 짓고 싶거든. 자, 미소. 요거는 거는 뭐 자음과 모음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죠. 자, 싶거든. 자, 든할 때만 디귿에 은자 약자가 들어갔죠. 은자 약자. 자, 그다음에 지금 웃어 주십시오. 자,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쓰고 읽으실 수 있으시죠. 다 자음과 모음만 갖다 붙여주면 가능한 내용이다. 자, 세 번째,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자, 당신, 다 약자의 이응, 그죠? 그 다음에 시의 인, 약자죠. 인 약자 붙였죠. 그 다음에 친구 할 때도 치읓에 인, 약자. 그 다음에 떠나기. 자, 떠. 자, 떠는, 자, 우리 점자에서는 된소리 기호가 있다 그랬죠. 6번. 6번에다가 디귿을 붙여주면 쌍디귿이 되죠. 그 다음에 떠나기. 그 다음 줄에 전에. 자, 전은 지읒에다가 언약자죠. 예, 언약자가 들어가 있다. 자, 43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장미는 피고 갔음이. 자, 장, 자약자의 이응이죠. 느는 니은에다가 은약자가 붙였고요. 자, 그다음에 가슴이 할때 가약자가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설렐 때, 자, 자, 여기 시옷의 얼약자죠. 시옷의 얼약자. 그다음에 때는 된소리 기호 6점이 사용됐죠. 네, 그다음 줄, 자, 지금 당신의 미소를, 자, 당신 아까 전에 했고 미소를 할 때를 을자 약자가 붙죠. 그다음에 지어 주십시오. 자, 여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4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불, 비읍에다가 울 약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할, 하 약자의 리을, 노래가 가 약자죠. 있다면, 자, 잇, 이에다가 쌍시옷 받침이 들어갔죠. 예, 다 약자. 그다음 면은 미음에다가 연 약자가 들어갔죠. 연. 자, 그다음 지금 부르십시오. 이것도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 다음, 당신의 해가 저물면, 자, 저물면 할때 물, 미음에다가 울 약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미음에 연 약자, 저물면. 자,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글자만 있죠. 늦습니다. 여기서도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자, 45번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자, 당신의 노래를, 리얼에다가 을 약자죠. 그 다음에 지금, 네, 부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하십시오라는 이 멋진 시를 한번 점자로 옮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점자 옮기기에만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것에도 한번 감탄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